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설 연휴가 끝난 뒤첫 번째 지방 일정으로 경남을 방문했습니다. 네, 시장 상인들을 만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약속했고, 또 참여정부가 만든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인 혁신도시는 시즌2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완성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설 이후 경남 서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남해 읍시장을 찾은 문재인 대표는 시장 상인들과 새해 인사와 함께 덕담을 나누며 전통 시장을 살려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단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통령 돼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는 게 좋아요. 예. 예. 우리나라 자세로 해주시고. 예. 설 대목 이후 썰렁했던 전통 시장은 거물급 정치인의 등장에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어 경남 진주 혁신도시를 방문해 교육과 의료, 교통 등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늘려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서부 경남을 발전시켜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혁신도시를 완성하는 시즌2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조금 제공해 주시고 또 지역 인재들을 간담회에 참석한 혁신도시 클러스터 참여 업체들은 지역 인재 양성 방안과 기관과 기업,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또 기업이 필요한 어떤 주도하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업, 그런 센터들을 갖다가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문재인 전 대표는 오후에는 경상대학교 학생들을 만나 청년의 미래를 묻다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서부 경남을 방문해 민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기치로 대세론 확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